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짚어드리는 정책 공감 시간입니다. 김미영 기자,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국내 메르스 환자가 확산되면서 메르스 대응 대책과 또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자세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앵커는 요즘 손 자주 씻으십니까? 네, 평소에도 손을 자주 씻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잘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메르스 때문이죠. 비누로 더 꼼꼼하게 씻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요. 네. 메르스로 이 손 씻기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환자의 밀접한 접촉이 없더라도 세균으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후에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가락 그리고 손끝을 아주 꼼꼼하게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네. 네, 비누를 사용해서 씻을 때는요. 손에 남아있는 세균의 99%가 제거가 되고요. 고형 비누보다는 물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반드시 휴지로 입과 코를 막고 휴지가 없을 때에는 손보다는 이렇게 팔로 입을 막는 게 좋습니다. 네, 메르스는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제 메르스 의심의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 그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응급실에 본인이 다녀왔다. 그래서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메르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을 때는 고열이나 뭐 기침, 호흡곤란 이런 메르스 증상이 의심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우선 보건소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심 환자를 위한 진료 공간인 선별진료소가 이 병원 응급실 밖에 별도로 설치가 돼 있긴 한데요. 네. 직접 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보건소 조치 후에 이곳을 방문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보건소나 또 메르스 핫라인이죠. 109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자가격리하는 동안에는 개인의 뭐 식기류랄지 이런 걸 따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할 때는 철저하게 소독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스마트폰 살균이 이 메르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네, 스마트폰이 변기보다 10배는 더 더럽고 또 독감 접촉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 10분에 한 번꼴로 이 스마트폰을 만진다는 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살균이 이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꼭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천이나 면봉에 이렇게 전자기기 세정제나 또 알코올을 묻혀서 스마트폰을 닦아주면 스마트폰을 아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메르스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했거든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병원을 별도로 지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그리고 일반 환자를 위해서 각각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메르스 중증 환자의 경우 집중 치료 병원이 있는데요. 네. 대학병원급 16곳입니다. 여기에는 서울 보라매 병원, 경기 분당 서울대 병원, 충남 당국대 병원, 대전 충남대 병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음압 병상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병실 바깥보다 이 기압을 낮춰서 바이러스 유출을 막아주는 게 음압 병상입니다. 네. 네, 메르스 의심 환자를 위한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네, 메르스 의심 환자를 위해서는 노출자 진료 병원이 32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서울 서북병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 수원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일반 환자들이죠. 일반 호흡기 네. 질환자들을 위한 병원 국민 안심 병원인데요. 전국에 총 161곳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 격리 병실을 마련되는 대로 지금 이번 주부터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톨릭 서울 성모병원, 그리고 이대 목동 병원이 있습니다. 이 증상에 따라서 누가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예.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은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 안심 병원, 국민 안심 병원을 찾은 호흡기 질환자를 외래나 응급실 대신 별도의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1인실에 입원을 시켜서 메르스 그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메르스 관련 내용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내용은 환자가 뭐 발생했거나 경우에 어떤 의료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선별진료소, 또 안심병원 명단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럴 때는 메르스 통합 사이트에 가시면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부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임시 폐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응급실과 외래 진료가 가능한지 방문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메르스 예방 요령을 잘 참고하셔서 성숙한 국민 의식을 발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김영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